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찾아 호남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운명 공동체라며 죽어도 같이 죽는다라고 말했는데요. 호남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가 빠져야 비로소 살 길이 보인다며 문 대표의 퇴진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류와 비주류가 모두 모인 호남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회동은 문재인 대표 성토로 시작됐습니다. 호남에서 이처럼 저희 당에 대한 지지, 특히 당의 대표에 대한 지지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런 일은 초유의 전례가 없는 비상한 일입니다. 싸늘한 호남 민심을 복원하지 않고는 총선 참패가 뻔하니 문재인 대표가 그만둬야 당이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 대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지만 문 대표가 사퇴하면 총선 승리의 출발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호남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운명 공동체라는 문 대표의 발언도 정면 부정했습니다. 호남 민심은 이미 돌아섰다며 퇴진을 압박했습니다.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상 우리 호남이 어떻게 더 죽습니까? 저는 민심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문 대표가 퇴진을 요구하는 측을 공천권 요구 세력으로 매도했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동을 마친 의원들은 오늘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연결식이 엄수되는 만큼 자세한 입장 발표는 내일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